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뭔가요? 산상설교죠, 예수님께서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그 천년왕국의 때 지켜야 할 그러한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앞으로 맞을 천년왕국을 기대하기 위해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의 행위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천국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천년왕국.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가 영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에 관해서 그런 그 전제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성경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한 가지 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넓은 문이 있는 광대한 길. 그러한 길은 세상의 길, 육신의 길,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요. 그러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길은 좁은 문이 있는 협소한 길이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영적인 길이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넓은 문을 통과하는 광대한 길입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는 광대한 길. 이 길은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큰 문이 있는 그러한 길이죠. 큰 문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동경하고 또 그러한 그 교회를 다녀도 그러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이 길은 바로 마귀가 이브에게 제시했던 길이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제시의 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치 그 길이 장밋빛 길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 꿈꾸는 그러한 길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의 길이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길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경에서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주님을 모방하는데 아주 귀재죠. 하여튼 모방의 귀재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나 들으면 진실처럼 느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나 교회들도 들으면 너무나 그럴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단연 뛰어납니다. 잘 다룬다고 해요, 사람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교회, 멸망으로 향하는 교회로 사람을 대단히 많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곳으로 그 아주 좋은 길, 그리고 아름다운 길, 마음에 드는 길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교와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경배와 찬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그 많은 교회와 종교들이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외면하죠. 복음을 외면합니다. 종교는 좋아하는데 복음은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정신없도록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1위가 뭐예요? 정치예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해서 세계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냐? 그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치를 가장 이렇게 그런 남자들이 뉴스를 틀으면 벌써 정치부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에 미치도록 만들고 관심하도록 만들어서 주님께 가질 관심을 멀리 보내는 것이죠. 돈을 버는데 사람에게 마귀는 정신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은 공부하는데 정신없도록 만들어요. 그 공부를 잘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모든 시간을 거기다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그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죠. 대학 수험생 보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남보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가는 그 시간 하루 종일 죄 참나를 빼버리면 나는 불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도록 만듭니다. 왜냐? 요즘은 이 세상이 많이 오염되어 있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희귀병들이 많이 돌아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 아플 때 의사가 병 고치나 부러지고 깨지고 무슨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거는 하겠지만 나머지는 계속 병원 다녀야 돼. 약 먹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적절하게 다녀야지 병원만 다니면 끊임없이 이상한 약들만 먹고 주사만 맞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앞에는 지금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큰 교회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뺏어서 그것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문과 광대한 길에 적합한 그러한 적합하도록 동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위로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무신론도 종교죠. 난 나를 믿는다. 자기를 믿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시간을 TV 시청과 세상과 경쟁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취미 생활 많은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교제를 단절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 마치 그렇게 되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고사당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영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몸과 영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밀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그런 것에 묻혀서 주님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주님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앞으로 전망이 있어요.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좋은 일을 고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주의 첫날 경배드림은 됐지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주변에서 믿음이 시들시들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저 뒤에 거리설교 구령하는 거 보면 숫자가 막 줄어들죠. 이게 뭐냐면 그런 환경이 오면 그게 쫙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마귀가 지역교회를 공격하고 각 개인을 공격하는 거. 그걸 몰라. 아이.
제가 잠시 바빠서 그런 거고, 제가 잠시 상황이 나빠서 그렇죠. 아니, 실제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것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한 3, 4년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안간힘을 써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벌면서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한번 과거 경험을 보세요. 나 앞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열심히 돈 벌어지나요? 안 벌어질 거예요. 슬슬 벌어도, 그리고, 나름대로 요령있게 벌어도, 열심히 벌어도 그냥 맨날 제자리야. 거의 제자리에 인생. 그러다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많이 가끔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너무 짧다 그럴까? 참 부족하다 그럴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짐승보다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결국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데 성공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들에게 성경은 경고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세상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버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엄청 많죠. 또 그러한 가짜 교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헐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에게는 복음과 진리가 없어요. 복음과 진리가 없어요. 큰 교회라고 하는데 복음과 진리.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잖아요. 제일 먼저 생긴 교회와 큰 교회들, 아니 순복음 교회 같은 거 말고 장로교, 감독교 최고 큰 교회들 다니고 거기서 생활하고 학생 시절도 거기서 보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마귀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독려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여기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휴, 주님 곧 오신다는데 나 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잠이 안 오고 말이죠.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런 분들 계시냐고요. 여기서 좀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냐고요.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래.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그게?
느끼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대단한 분이야. 정말 대단해. 사도 바울은 왜 느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제자들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거 잘 못 느꼈어요. 그 후에 느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과 주님에게 배웠고 또 셋째 하늘에 가서 다 구경하고 오고 주님부터 계시를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야. 그 사람은 직접 목격했다고.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야.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서도 항상 불안해. 아니 나 혹시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세상 교회 사람들처럼 넓은 문을 통과하여서 광대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다는 게 뭐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깝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좁은 문을 통과하는 협소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럼 그분이 생애 몇 년을 사셨어요? 33살을 사셨어요. 33살 반. 지금처럼 막 70년, 80년, 90년 사신 것도 아니고 그 길은 험난한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분의 영광으로 돼 영원히 받으시는 거죠. 누가 목격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 날아가서 목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격했어요. 목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떤 영광을 받고 계신지. 올라갔더니 막 천사들이고 하늘에 올라와 있는 혼들이고 모두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받은 그 장로들이 말이죠. 24 장로들이 면류관 받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더라고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왕관을 쓰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통과하지 못한 그러한 통과하지 못할 그 좁은 길도 협소한 길인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은 광야 같은 길이에요. 광야. 광야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도 별로 없죠. 햇볕은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 별로 그늘도 없고 쉴 데도 없고 밤이면 어때요? 반대로 추워. 그리고 막 밤에는 막 전갈들이 이상한 벌레들이 말이죠. 또 그 맹수들이 야간에 나타난다고 얘기죠.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죠.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기후 환경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꺼려하는 것이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쓰시는 그 사람들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사도 바울에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느 곳에 네가 가든지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죠. 왜? 두렵기 때문에.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엘리야에게 두려워 말라. 이사야에게 두려워 말라. 전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왜 그럴까요? 마귀가 겁주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무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전도지 나눠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말이죠. 제가 저 음성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형 제가 막 성경도 공부하고 막 너무 잘하는데 거리서리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이걸 나눠주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씩 가는데 한 10장 갖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20장 어이구 이렇게 많이 이거 주려고 하면 그 20장을 나눌 때 사람을 다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나가는데 어떤 초등학생 이제 어른한테 주기 모르니까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순간에 얘가 혀를 꽉 내밀면서 막 앞에다 대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그냥 소스라쳐가지고 그 교회 다닐 때까지 안 다니, 그러니까 다니는 때 동안에 단 한 번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못 나눠줘. 무서워서. 마귀가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가니까 한 번 더 나가볼까? 체면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 망신을 당해놓으니까 못 나가요. 못 나가.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 왜냐? 또 그 일은 보장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일은 보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힘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이, 뭐 효과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나 이 길은 현명한 사람이 가는 길이고 진정한 부의 소유자가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과 협상 길을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불편하죠. 넓은 길보다 좁은 길 가려면. 그리고 위험하겠죠.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소당하게 되고 근심이 생기며 때로는 분노가 발생하고 공격을 받고 심지어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간교하게 그 길에서 아주 탈락하거나 돌아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그 일을 하려면 잘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 자기 몸을 들이니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타협이 안 되는, 힘든 거죠. 아, 이게 무슨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당장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막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교회가 커진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을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 안 하나? 안 해도 이상 없고 해도 이상 없잖아.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니? 하면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외침과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왜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길거리 나와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이 들어있는 그것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뛰드르고 그냥 단체로 나와서 그냥 다 가니까 전교회 교인들이 가니까 뭐 그냥 거기 끼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혼자 나와서 자신이 마이크를 들고 아니면 뭐 그냥 맨 입으로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왜 못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서워서. 사탄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진리도 아닌 거다라고 넣어줄 뿐만 아니라 너 그 짓을 왜 하니 목사가. 목사가 높은 사람이 그거 왜 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가서 껌 나눠주고 거기다 자기 교회 오라고 뭐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지나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들이 우리 교회 오라는 전도지와 거기다 껌 하나 집어넣고 사탕 하나 집어넣어서 나눠주는 것이 이게 지금 전도하고 선교 활동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까 그 일을 하라고 권장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청주에 우리 전도지를 많이 봐서 그런지 감리교 장로교에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데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전도지를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죠? 지금 제가 여기서 청주에서만 금성에 있을 때도 계속 청주 와서 했으니까. 거리서, 지금 그 성안길에서 했으니까 거리설교를. 그러니까 벌써 23년이나 된단 말씀이죠. 2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도지를 뿌렸으니까. 충청북도네. 그래도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는 목사들이 전도지를 바꿔서 이제 전도지를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다 관장하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자들, 순교자들, 기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망설이에요. 그 점을 마귀는 노리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것,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몸이 안 움직여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입이 튀어지도록 만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입을 놀리도록, 입을 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협소한 길이고 성령 충만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막 애쓰는 거야. 애는 쓰는데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좁은 문, 난 넓은 문 싫어. 난 좁은 문으로 갈 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만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해? 어디 가서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배교하고 원치 않는 지옥교회를 세우고 원치 않는 그러한 성경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만의 열매라고 그 있죠. 교만의 열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는데 들어가려고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야, 나 오늘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좁은 문까지 열심히 달려가. 근데 문 앞에 딱 들어가다가 딱 문턱을 넘어야 일단 길로 들어가는데 딱 정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내일 바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쳐야 돼. 아니야. 다시 뒤로 돌아서자.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났는데 다른 일이 또 연계해서 생기니까 거기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일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 되겠다. 다음 달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야 들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 들어왔잖아 어제. 나 들어와 있어 이미. 나 이미 좁은 문으로 좁은 길에 지금 난 들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난 이미 들어와 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구원받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면 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역교회가 청주에 생겨가지고 또 음성에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책들도 성경도 배포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제가 충청북도 지역에 음성교회 있을 때는 말이죠. 전 지역의 서점에다 다 깔았어요. 성경들은 그걸.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효과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속하지 않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쭉 돌면서 전부 전도진 뿌리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요. 거리 설교할 때, 오셨군요.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구원받았으면 뭐 이렇게 연락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 사람이 무슨 생활을 하는지. 그런데 반가이 맞으면서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몇 달, 몇 년 만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런 한글 킹제임 성경만 갖고 그리고 뭐 유튜브 설교 듣고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가서 내가 훤히 안다고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냐고 그게 아니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군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약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다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보내지만 뒤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뒤로 또 이렇게 많이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전쟁을 하면 말이죠. 아무리 강대국이 돼도 많은 사람이 죽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전쟁을 할 그 북한이 원자탄을 갖기 전에 미국이 그냥 아주 초토화시켜버릴 그러려고 그런 계획을 짠 적이 있어요. 그 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워게임이라고 전쟁 연습, 똑같은 상황을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집중적으로 저 북한을 포격하고 막 저쪽 북한이 저 중국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들을 작전 계획을 다 따서 그걸 한번 딱 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순간 그냥 그 하루 사이에 수백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한 적이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게 되면 한 강대국만 그 사람이, 강대국은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라 적게 죽을 뿐이지, 적게 피해 볼 뿐이지 다 피해를 보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믿음 좋다고 왜 쓰러지냐? 영적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상당한 사람이 뭐예요? 죽은 사람한테 여기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서 완전히 날아간 사람이고 부상당한 사람 나오긴 나오는데 완전히 부상당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상자, 그러니까 경상자, 부상, 중상자, 사망자. 전쟁이 나면 이게 딱 이렇게 갈려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게 딱 분류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마귀와 손잡을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아셔야 돼.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멍하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제 안으로 부르.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그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영광, 여러분에게 영광,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냥 써먹고 야오지 던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고난만 받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고난에 수억 배 되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사하신다는 것이.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좁은 문, 협소한 길은 광야의 길 같지만 광야에 있으면 뭐예요? 광야에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려우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 광야에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받는 그 경험을 받을 수 있다. 아, 주님으로부터 도움과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징계와 이런 걸 안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냐고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주님과 함께 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40년 동안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200만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잊지 말라고,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40년을 어떻게 200만 명이나 그냥 아무것도 맨날 먹고 빈들빈들 놀도록 해가지고 40년간 먹이냔 말이죠. 국가에서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전 세계 가장 미국도 그렇게 못해요. 미국 가장 부자인 나라인 미국도 그렇게 못한다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성경은 이집트에서 늘 곳곳에서 구해내셨던 하나님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내신, 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는 기적적 요청들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어디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 바위를 어떻게 치는데 그 200만 명이 먹을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까? 사람들은 아, 모세가 그냥 두드렸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아, 그 모세 두드렸을 때 옆에 마치 뭐 오아시스 비슷한 무슨 샘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졸졸 나오니 200만 명이 어떻게 졸졸 나오는 샘물, 오아시스 이런 거 갖고 되겠어요? 강물같이 흘러나와 이제 강물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 만나, 메추라기, 물, 그리고 적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전쟁은 유대인들이 싸운 게 거의 없어요. 주님께서 앞에 나가서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안전한 생활을 했잖아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사실. 일을 했습니까? 뭐 적과 싸워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뭐 칼에 찔리고 이랬습니까? 또 적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막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광야인데 놀고 먹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적들이 나타나면 알았어, 내가 다 처리해줄게, 처리하시고. 이렇게 갔다고 얘기죠. 사실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할 때 그때가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저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만났어요, 저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해결했고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이겨나갔어요. 그 길로 인해서 현재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방법을 택하길 꺼려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사람이 많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할 때 지역교회 거기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해서 이렇게 이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께서 도우시면 도운 대로, 안 도우시면 안 도우는 대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 거 뭐 게으르게 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무슨 주님을 증거하는데 미루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왜 그런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매일 교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미래에 관해서 성경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하다못해 질병, 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억지로 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뭐 크게 해야 뭐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크게 하면 뭐예요? 큰 것만큼 어려움이 많고 가식이 많은 것이에요. 좁은 길은 하나님의 미세하고도 고요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 다윗, 엘리야, 사무엘, 침례인 요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광야 출신이에요. 광야를 다 거쳤어요, 그 사람들이요. 안 거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광야를 통과해야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겸손해야 주님이 쓰시죠.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면 어떻게, 고집세우면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냐, 그 사람을. 맨날 자기 주장만 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매일 그럴 거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향해 나가고 있죠. 진리는 항상 소수의 무리가 그 진리를 지켰고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원래 남은 자들 교리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교회사를 통하여 보면 왈덴시아, 보고마일, 폴리시안, 카타니, 제침내교도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 근간이 돼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실 지역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하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성결교, 신학대학에 가보면 배우는 것이 다 교리가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온 교리를 전부 쓰는 거예요. 거의 다. 거기다 자신들의 그 교단의 교리를 약간 섞어서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왜?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교. 그래서 불법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죠. 불법의 신비. 또 바벨론의 신비. 불법의 신비가 뭐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가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신비 아닙니까? 바벨론의 신비가 뭐예요? 바벨론의 신비가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이 가장 경건하고 정통적인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사탄의 종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바티칸이 쫙 자라서 그냥 그대로 하늘에 불 내려오고 밑으로 꺼져가지고 땅이 탁 닫아버리고 그런 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가게들이 얼마나, 그 바티칸 때문에 돈 벌어 먹는 그 사람 어마어마해요. 이태리에. 이탈리아가 로마 그 바티칸이 그 안에 한 국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러 오려고 사람들이. 세계 모든 관광객들은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려면 말이죠. 그 주변에 책 팔아 먹죠. 촛대 팔아 먹죠. 뭐 온갖 장사들이 다 있어요. 물 팔아 먹지. 그 다음에 유리병 팔아먹지, 무슨 뭐, 온갖 것들이 그 주변에 가득해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요. 그냥 가만히 긁어모아, 이렇게. 채로 긁어모아. 왜?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돈 내고,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 놓고, 다 돈 놓고 오니까. 어느 성당에 종탑 한번 구경하고 올라가려면 입구에 뭐,
돈 던지고 들어 올라가야 집어넣고 올라가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온 거 저거 한번 보고 가야지 하면서 다 집어넣고 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상인들이 요한 저 바티칸이 다 멸망해 버리니까 엉엉 울고 이제 우리 굶어 죽는다 난리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로 들어가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 수많은 사람, 여러분은 지금 세상으로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이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는 순례자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길이 여러분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있음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냥 경시해. 여러분 그 예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셔서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무시하고 말이죠. 주님을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창피를 당하는지 다 나온다고. 다 나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창피를 당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진리요. 진리요. 진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로 틀리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하고는 틀립니다. 인간은 뭐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엔 다르게 얘기하고 불리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거짓말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 약속 안 지킨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왜? 이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주님만이 신실하시잖아요. 주님만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약속하면 딱 지키고 저 사람은 정말 약점도 없고 저 사람은 정말로 성경대로 믿으면 잘할 것이다 착각하면 오산이라고 얘기죠. 자기가 시험받아. 시험받아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신실한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거기에는 잘 그걸 지키려고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안 해보려고 바둥바둥하지만 실수로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길이 진정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나에게 영광된 길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신뢰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암송까지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그냥 스쳐가기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실도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게 버려두기 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바로 서서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해보고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